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6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관악구입니다.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20, 30세대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6개의 청년 문화존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악구의 청년 문화존은 총 16곳입니다. 청년 문화존은 각자 다양한 특징이 있는 공간들로 댄스, 가죽공예, 악기 연주 같은 취미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미술, 연극, 클래식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까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힐링과 소통 프로그램까지 있어 청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뉴스 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 단계에 있는 요즘, 관악 청년 문화존을 통해 여러 사람과 관계 맺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나 편하게 걸어 다니는 길. 그런데 이런 길에 여러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관악구에서는 마을 관광 해설사와 함께 길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도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을 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투어 프로그램은 관악 민주주의의 길과 강간찬 심리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관악 민주주의의 길은 서울대학교 민주학길부터 시작해 아크로폴리스, 한국원 피격 사건 당시 파출소, 박종철 거리 등 총 6개 4km 구간으로 2시간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간찬 심리길의 해설사 투어 구간은 1코스인 강간찬 심리길과 5코스인 역사문학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1코스는 낙성대 역부터 시작해 생가터, 덕수공원까지 전통 놀이체험을 포함한 총 6개의 장소로 되어 있고, 5코스인 역사문화의 길은 서울대 입구역부터 민주화열사 추모비까지 9개의 해설 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겹살, 소고기, 생선튀김은 부리에 직접 굽기 때문에 맛이 좋아 인기 식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불편을 줄이는 악취 저감 시설을 운영 중인 업체는 관악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에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 중 서울시의 2022년 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선정돼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약 서울시로부터 2022년 이전에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기존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된 업체는 6개월간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시 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와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6월 30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녹색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 더보기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1년 11월 사이에 특고,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분들 중 고용안정금을 지원받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200만 원으로 신청은 7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신청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학 캠프가 열립니다. 서울대 공대 선배를 통해 공학교실, 조별 공학경진대회, 학내 주요 기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수 학생 시상, 수료증, 메이커 활동 키트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3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50% 할인됩니다. 7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창의성과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2021 청소년 원예교실이 운영됩니다. 선착순 40명으로 관내 학교 또는 주소지를 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료비는 10,000원으로 7월 30일까지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됩니다. 6월의 셋째 주입니다. 곧 있으면 상반기도 마무리되는데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개인 방역을 잘 지키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